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은 작은 슬픔이다. 그들에게는 사삼의 처절한 슬픔보다는 흰눈 위에 얼어 죽은 새를 슬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인간의 머리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70년이 지나도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일.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8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하늘은 낮은 구름에 덮여 눈물해 보여 한라산 정상은 구름대가 잔뜩 몰려있었다. 그건 어린 시절 겨울 하늘을 낮게 덮고 있었던 바로 그 음울한 구름이었다. 큰아버지, 저 왔수다. 아이고, 상수 왔구나. 서울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네. 큰왕수월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 아이고, 이거 몇 년 만이라. 이거 서울서 그 비행기 타면 그 엎드려지면 고달지 아니라. 그만 하십석에 오랜만에 와신디. 서울서 상수 하신디 상려오라. 아, 예, 알았다. 나왔수다. 누님보다 고모님. 아이고, 상수야. 아이고 이거 몇 년 만이고 이거 세상에. 아이고, 고모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늘 안녕하시죠? 이게 누구라. 이거 얼굴 보기 힘든 서울주케님 아니라. 아니지, 그냥 서울주케님이 아니고 서울 대기업 부장주케님이지. 앉으라. 누이하고 매부도 왔죠? 예, 알았다. 큰아버지, 이거 작은 상의로 조금. 아이고, 뭐 이런. 제주에 와본지도 오래되고. 이거 무슨 거라 이거. 뭐 사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런 걸 들렁와서 게 그냥 몸만 오면 되죠. 아이고, 맞추게. 상수야, 도시락 이런 거 들렁댕기지 말라이.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기억 고맙다. 고모님. 이거 뭐라? 입막음으로 와이로? 그렇지? 뇌물로 주는 거라? 내 살면서 이런저런 와이로 받아봤지만은 저쪽 계신 뉴 와이로 받는 건 또 처음인데. 부산사. 그런데 길시형, 친이 삼촌이 통 안 보이네. 항상 이 제사 때면 늘 기주떡 들고 오셨잖아. 겨를이 없어 너한테는 알리지 못했다마는 순이 삼촌 죽어버렸시네. 예? 한 보름 전. 아니 두 달 전 서울 우리 집에서 뵈었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형님, 나도 몰랐신디.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이고, 어? 말을 안 해주세요. 아이고, 말을 아주머니, 이게 얼마 만이까 잘 지내셨지? 아유, 저
고모님하고 고모부님도 편안하셨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 뭐 할 일 없으냐? 나 도와주구매. 아니 아니 다 했어. 아이고 클락하게. 아이고 다 했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 클락. 순이 삼촌이 돌아가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 죽음은 몰라도 좋은 거죠. 죽은 사람이고 서울 좋게 내 술잔 한번 받아봐. 자, 자, 옳지. 이야, 역시 서울 사람은 술 마시는 것도 다르네. 그렇지요, 형님. 아이고, 형님. 아, 내가 아무리 미워도 아, 제사집에 온 사위인데 너무 나무라지 맙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그 시절에 이 집안에 장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오늘 저기 제사상에 형님 영정 사진도 오를 뻔했지 않았을까. 저 사람 이제 못하는 소리가. 정약결혼이다 뭐다 해도 이 집안은 서북청년단 사위도 제대로 봤다. 아, 이 사위가 이 집안에 큰 역할을 한 거다. 아니과 형님. 더 말씀이 좀 지나치우다. 이보다 좋게 뭐가 지나치다는 거야. 좋게는 나는 성청년단으로 있던 나 같은 사람의 가족도 아니란 거야. 지금 서북청년단 일을 했을까? 오늘 같은 날 그게 이거 얼마일까? 아이고 조무라, 거물씨 쓸데없는 소리 다 시국 탓이요. 그럼 다 시국 탓이지. 언제까지 시국 탓만 할 것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날의 학살이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꼭 밝혀내야 됩니다. 기세 좋게 천재란 게 다 그런 거 아니었어? 왜요? 모든 죽음에 다 이유가 있을 순 없디.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네. 천신들 차리라! 어십 단독 선거 때 말이지 투표를 거부한 그 순간부터 제주는 빨갱이 섬으로 나기를 지켜버린 거야. 그럼
거라고요? 고모부님, 그 당시 30만 도미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야 만 명쯤 되는 비무장 폭도를 빼버리면 한 300명쯤 될까? 300명? 그 300명 잡으려고 희생당한 제 돈이 3만입니다, 3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도 들었다! 아, 그거야 일일이 세본 적도 없으니까. 아, 그리고 그때 전시 상황이었다고!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폭도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었겠어? 그때 빨갱이들을 제때 토벌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니까! 나도 그 선무공작 때 산에서 내려와 해병대 들어갔어. 6.25 전쟁 때 용맹을 떨치던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해병대가 초창기에 이섬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걸 알았을까? 빨갱이 누명을 쓰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어보려고 다들 전쟁터로 나갔어. 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폭도도 됐다가 나중에는 국가 유공자도 된 거라 말씀.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한날 한시에 죄죽음 당한 말 사람들이 300명 그 이튿날 함덕으로 불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또 100명 도대체 누가 빨갱이고 도대체 누가 폭도란 말인가? 제주 사상을 학권을 일으킬 반란 요즘은 죄가 되던 시절 억지 없는 고통의 시간들 알아지리라. 요 며칠 날씨가 좋다가도 이 제삿 날만 되면 그 하늘이 그 시커멓게 내려앉고 그 눈발이 거침없이 날리지 말이여.
감싸주던 이곳 가녀린 가슴을 짓밟고 지나갔던 그날의 상수야, 8년 만에 집하신 뒤 괜히 안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아 미안하다. 아니야, 나라도 좀 참을걸. 그런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순이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것도 하필이면 그 옴팡밭에서. 자기 밭에 있는 자식 무덤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순이 삼촌 심정이야 오죽했으려고. 평생을 환청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증세로 괴로워하셨지. 눈을 다 죽여버리겠어!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맛있냐? 천천히 많이 먹어라. 좀만 죽여 먹지? 아이고 서두르지 말고 많이 있다. 천천히 먹어라. 집에 누가 있으과? 어? 순이 삼촌 아니? 아이고, 아이고 순이 아니라 혼자 오라. 순이 삼촌! 아이고 우리 상수, 우리 길수도 잘 지내시냐? 아이고 첩에 이게 얼마만이라 그동안 어찌 지내시냐? 예, 그럭저럭. 삼촌, 우리 아이들 못 보셨을까? 상수야, 길수야, 삼촌 내 아이들 빨리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라. 네, 할머니! 옆쪽에 나무당을 때려부수다! 옆쪽에 나무당을 때려부수다! 아이들은 여기서 잘 지냄죠? 그런데 무슨 일로? 산에 같이 데려가야 될 거다, 맘마씨. 그럼 아기 아방은 찾았시냐? 아니오다, 아니오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될 거가? 그러다가 군인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아이고, 이 불쌍한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시오. 할머니, 삼촌네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거 승희가 봤댄 맛이. 형아, 나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왜 형아 먼저 곤나? 뭐더랍니까? 모두 빨리 운동장으로 모이시오. 아, 삼촌, 아무래도 꼭 무슨 사단이 나들 하는 것 합시다. 나 먼저 운동장으로 가봐야 되구나. 기어, 서둘러 가라. 삼촌, 몸 조심합서에. 조심하라. 어머니, 나갔수다. 저 소리 들으시냐? 예, 그거 나 들어갔수다. 이것도 시국연설 하진 않은 거 아닐까? 별일 없을까 보다. 방에 있신 아방은 어떤거고? 아이고, 아방마씨, 좀 병석에 누워있는데 어떤 같이 갈 말이올까? 아버지, 그 학교에서 또 시국연설을 하지 않는 모양이오다. 에고 어머님이형 애들이형 같이 갔다 오쿠다양. 기어 기어 나 걱정 마랑 다녀오라. 예, 그 별일 없을까 오다. 다녀오쿠다. 고사리 꼼짝 제주 한라산 고사리 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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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꼼짝 제주 한라산 고사리 꼼짝 싹싹 키운 니 무슨 무슨 일이라 이게. 저리 비켜. 어떤 일이라 이거. 오이라 오이라 이쪽으로 오라 오라 무슨 일이라 이거. 제2병대 소속 군인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군 당국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고 겸벽청야작전, 즉 군 소개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숨어 나가지
한 1,000명은 모인 거다 합시다. 조용히 하라 이씨. 다들 자리 안 앉아 이씨. 각자 위치. 북촌리장 각시. 예. 앞으로 나오시오. 아 예. 예. 어지나 이자. 예. 시작하시오. 예. 자 지금부터 군인 경찰 가족들 앞으로 나올 거우다. 예? 그럼 먼저 군인 가족들 먼저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거야. 군인 가족 맞아? 가족 중에 누가 군인이야? 예, 맞수다. 저기 그 군인이 아니라 경찰 가족이다. 경찰 저쪽 누이가 그 서청에. 누이? 예. 좋아. 가시오. 그 직계 가족만 가는 거보다 사촌 지가는 직계 가족이 아니구다. 나 새끼가 이씨. 다들 불러섭소. 안 됩니다. 불러서라. 아이고 그만들 입덕에. 불러서라. 불렀어. 아이고 마을에 불렀어. 아이고 아니야. 마을에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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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군은 지금 작전 수행 중. 작전 명령에 따라서 당신네들의 집들은 모두 소각되는 것이야. 모두 교문 쪽으로 가서 줄을 서시오. 만일 뒤로 물러나는 자는 당장 총살에 쳐가서 멋들 안에 날래 줄 서라. 가지 맙소! 군인들의 우리 죽이전 데려갑시다. 가지 닮았어. 가지 마소. 보존했다. 동자 죽게 말이야. 갑시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온 마을의 불길이 집이랑 세간살이들을 다 태워버리고 내일 당장 함덕으로 가라고 하면 이 엄동산 안에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당장 잠은 또 어디서 잘 마리우까? 아이고 참 작은 일이 아니오. 그나저나 길수아방은 왜 아직인지. 아이고
너네 아방은 아버지는 예.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가 아버지 옷그라도 나와야 하는 걸 시티에 아버지 하지마 아이들은 찾았을 거야 가만 놔둬라 그 난리를 겪고 지정신인 것이 더 이상하지 오늘 우리 중에 집이 불에 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어불고 나같이 쓸모없는 목숨만 남아신 게 다 죽어신 게 다 죽어버려신 게 하염소선 저 마을의 불빛 하늘 전략천 생활은 거의 1년이 넘게 계속되었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산 사람들의 습격은 없었다. 결국 해안 지방의 축성은 과잉조치였다는 것이 판명된 셈이었다.
보사나 아이야 보사나 아이야 보사나 아이고 덥다 더워 날도 무사히 덥니 아우 덥신 거에 아우 물질 다녀오는 길이올까 예게 축성 작업이 다 끝나나 이제 물질도 가고 주낙질도 해줬을게 아이고 막 다행이오 다행 저기 다려도 앞바다엔 아이고 굵은 전복도 막 잡힌 대럽디다 아이고 어? 좋수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디 감수까? 아, 난 밭에 검질매래 감수다 밭에마씨? 예 아이고 예. 잘 다녀옵소 예 다녀옵소 살펴가십소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유 철도 독한 사람이라 해 아니 저기가 어디는 다시 들어가 농사를 지으신 거야? 아유, 아유. 그래도 할 수 없쥬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디 아무리 경해도 난 저버트 고구마를 안 먹고자 아유 독하다 독해 아유 맞쥬 모름이 몰라도 아랑이사 어떠 먹어줄 거니? 그 아유. 죽은 사람 피를 먹고 자란 고구마를 게 예. 아유 독하다 독하여 아이고, 아이고, 저 몰라. 어멍 왔죠? 거짓이 아니로구나. 저리 가라. 신뢰하지 마. 저리 가라.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야. 저리 가라. 그 입 좀 다물라.
남의 흉 보면 자기 흉 된다. 아휴, 이 미친놈의 세상.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아이고 저 불쌍한 거.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 삼촌은 그러지를 못했다. 흰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옴팡밭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온우이가 묻혀있는 그 옴팡밭은 어쩌면 순이 삼촌의 숙명이었다. 러분숭이의 가면 있다. 이름 없는 이름의 이름들이 있다. 이름 없어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다. 눈물이 바다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심지어
심장이 바다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름 없어도 꽃으로 피어나는 사람이 있다. 꽃으로 피어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들꽃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